안녕하세요. 정우사진공방입니다. 요즘 날씨 풀리는 소리 들으셨는지요? 강물 흘러가는 소리가 제법 정답게 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싹들이 꼬물거리는 소리도 들리는 듯해서 마음이 자꾸 문을 열고 나갑니다. 오늘은 시원하게 강물 풀리는 소리를 들으며 겨울을 떠나보내겠습니다. 봄의 문을 열며 마음의 문도 함께 열어봅니다. 아울러 촬영한 사진을 포토샵에서 흑백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어느 겨울 강가를 찾아갔습니다. 안개가 끼기 좋은 조건이기도 하고 겨울의 강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막상 새벽에 도착하고 보니 안개는 없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강 위에서 무엇 촬영해볼까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강물은 얼음 속으로 흐르고 있었고 꽁꽁 언 모습과 지금 막 얼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아직 얼지 않고 찬바람을 가르며 어딘가로 흐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얼어있는 강물은 그 위로 걸어가도 끄떡없고 발로 쿵쿵 굴러봐도 단단히 얼어있었습니다. 사방이 얼어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손이 닿자 그 손을 밀어냅니다. 두 볼에 심술볼을 부풀릴 대로 부풀려서는 화를 내는 모습입니다. 강은 넓었고 부분 부분이 얼기 시작하는 곳도 있었고 얼었다가 녹는 곳도 있었습니다. 강에 얼어붙은 돌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봤지만 입을 열지 않는 돌멩이들에게서 그들만의 세계가 있음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촬영한 사진을 보니 주제가 불분명하기도 하고 딱히 표현할 수 있는 시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흑백 처리를 하니 그나마 잔잔한 강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포토샵에서 흑백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카메라 로우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포토샵의 패널 아래 조정 레이어를 클릭해서 흑백으로 변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메뉴바의 이미지에서 조정을 클릭하면 흑백 전환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메뉴바의 이미지에서 모드로 들어가서 회색 음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각기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을 사용하시든 쓰기 편한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패널 아래에 있는 조정 레이어를 사용합니다. 조정 레이어를 사용하게 되면 원래 이미지가 가지고 있던 색상을 한 번 더 조정할 수 있습니다. 빨간 계열, 노란 계열 등 슬라이스 바를 좌우로 움직여 보면 원래 이미지가 빨간 계열이 있었다면 반응을 하게 되고 또 노란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힘이 있는 흑백이 되기도 하고 부드러운 톤이 되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조정 레이어의 흑백 작업은 자동으로 레이어 마스크가 생성되어서 불필요한 부분이나 효과를 덜 주고 싶은 부분은 브러쉬를 가지고 추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분은 컬러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흑백 처리를 할 때도 레이어 마스크로 작업을 합니다. 하지만 메뉴바의 이미지에서 조정 흑백을 사용하게 되면
현재 작업하고 있는 레이어에 바로 작업이 되고 그 레이어에 적용이 되어서 일부분 수정이 어렵게 됩니다. 한번 작업을 하면 그곳으로 수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후 보정을 할 때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이 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흑백은 컬러로 표현할 때 주제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거나 단순하고 피사체 주변의 정리가 되지 않을 때 사용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의 공기는 봄입니다. 창문을 열어보지 않았지만 거실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잔잔한 흙냄새가 맡아집니다. 새싹들이 땅속에서 스스로 발열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강을 꽁꽁 얼리기도 하고 언 강을 녹여서 시원하게 흐르게도 하는 자연의 힘이 위대하다는 것은 누구나도 다 아는 사실이겠지요. 토라졌다 제풀에 풀리는 철부지 소녀 같기도 하고 모든 걸 다 겪었다는 듯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빙긋 웃고 있는 어르신의 미소 같기도 한 강물이 얼었다 풀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웅다웅 거리며 사는 우리들 삶과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시간이 지나면 풀어지고 화를 내지 않고 온유한 사람도 한번 화를 내면 꽝꽝 얼어버린 강물처럼 요지부동일 때도 있는 것처럼요. 시원하게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이렇게 시원스레 풀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봄을 맞으려면 긴 겨울을 보내줘야 하듯이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모두 강물에 흘려보내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영원히 겨울인 것이 없듯 봄이 오고 여름이 옵니다. 강물이 돌돌돌 흐르자 햇볕이 다가와 몸을 뒤척이며 놀다 갑니다. 아름다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봄입니다.